걸리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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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나면은 확 어 쉣! 진짜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들었거든요. 산산조각이 나있는데 이게 뭐야? 아 지금 보기만 했는데 짜증이 막 솟구치거든요? 나 이 걸딱 모르잖아! 남자들 진짜 딱 봐도 머리끈인데 이렇게 풀다가 머리 다 뜯긴 거예요. 내가 잠을 잘 때 머리를 묶고 잔단 말이야. 집에 머리끈이 없어. 세면에 이렇게 뚜둑뚜둑뚜둑 이거는 풀어도 머리카락이 진짜 잘 안 끼이는데 특히 노란색 고무줄 탁 빼면 여기가 시꺼매져 있어요. 어 어떤 상황인지 알지?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어요. 야 이거 내가 머리 자르기 전까지 이랬어요. 머리가 이렇게 했는데 머리끈이 없어. 근데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내려오잖아. 얼마나 짜증나. 제 머리가 이런 상황이 오면 바리깡 들고 와서 머리 이걸 싹 하고 한 손에 잡는 다음에 먹으면 되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음식에만 온전히 정신을 쏟아야 되는데 이 머리카락이 계속 내려온다고. 그 상황이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음식을 먹는데. 왜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다 알 것 같아요. 앞머리가 빗자루. 이게 뭐야? 화장은 지워진 건가? 얘가 생각한 건도 맞을 것 같은데 앞머리가 꼭 습한 날에 이렇게 축 처지거든요? 집에서 고데기를 열심히 했어. 밖에 이거 비가 오네?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어. 근데 다 펴져 있는 거야. 특히 앞머리 항상 말고 있어줘야 동그랗게 볼륨이 생기는데. 어 맞아. 너 어쩜 그렇게 잘 알아? 이거 그거네요. 아까 말해줬던 그 머리끈. 어 맞네 맞네. 급식 먹고 딱 이런 거예요. 너 입에 고춧가루 묻었어 아니까 이거 틴트거든. 겁나 화내는 거예요. 이거 닦을 때 어떻게 닦아요? 거의 고춧가루 빼듯이 빼듯이. 맛있어요? 만약에 앞에 있는 애가 좋아하는 애야. 계속 여기를 보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럼 이게 백발백중이거든요. 이빨에 틴트나 묻히고 다니는 애로 분각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미사 모던 쇠도 뭐 노코안 아 뭔지 알 것 같아. 깜짝이야. 어. 가격표를 안 봤어. 살게 하고 찍었는데 너무 비싸. 용돈 털리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지. 이게 무조건이다 이거. 여자들 이거 보자마자 아 깨졌구나 생각하는데 남자들은 뭐지 잘못 샀나 이것부터 생각한다는 게 바보야. 딱 봐도 떨어뜨린 거잖아. 제가 며칠 전에 똑같이 미샤 몰던 섀도우였어요. 파우치 이렇게 넣고 있었어. 하나를 삐끗했어. 바닥에 떨어졌어요. 진짜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들었거든요. 산산조각이 나 있는데 마음이 부서지는 것 같아. 섀도우 떨어뜨리면 어떤 느낌인지 너 모르지? 모르죠. 너가 떨어뜨렸어 계단에서. 케이스 뒤에 애플이 보여. 이건 뭐야? 이건 슬프다고 표현하는 건가? 이거 그거잖아요. 립스틱. 왜 빨강색이겠어? 아니 알려줘! 모르니까 그렇지! 생리. 아! 아! 기침하거나 웃으면은 찌끔찌끔. 아 찌끔찌끔 나와. 순간적으로 힘들어가니까. 심하러울 때 찌끔찌끔씨 안 나와? 진짜로? 이거 때문에 제가 거실 바닥을 떼굴떼굴 굴렀거든요. 어 나는 이해해 한다고 해도 절대 이해 못해. 평생 이해 못할 거예요.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나면은 확 나오는 게 느껴져. 어 쉣! 너도 그래? 아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생리인데? 아 이거 진짜 화난다 이거는. 이게 뭐예요? 절대 몰라. 알 수.. 몰라 몰라. 데이 5, 데이 1, 2, 3, 4, 5, 6, 7 이렇게 가야 돼. 처음부터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 나만 그런가?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아 내일은 끝나겠다. 7일. 오 끝났다. 다음날. 오? 또 나왔어. 하루 텀만 있는 게 아니고 한 2, 3일 안 나와. 그러면 아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여기에 시뻘건 거야. 생리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데이 7처럼 안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아 7일 때 당일에는 생리 때 안 차고 가야겠다 갔는데 나오는 거야. 생리도 없어 죽겠는데. 남녀공학인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 막 휴지 이렇게 말아가지고 휴지 했어. 기분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이런 게 묻어있으면. 이거 안 나와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난 써봐서 알아요. 아! 스타킹을 신었는데 안에 그 머리카락이 이렇게 껴 있는 거지. 약속 시간 늦었을 때 꼭 이런단 말이야. 진짜 뭐 피해 법칙에 들어가도 진짜 손색이 없을 정도예요. 어떻게 빼? 이만큼까지 올렸던 거 이만큼까지 내려야지 또. 내리면 그치? 되잖아. 이 꼴을 어떻게 나가요? 아 이거 다 보이니까 스타킹이니까. 그래 스타킹이니까. 이만한 거 돌멩이 알아? 껴 있잖아? 장난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스타킹을 매우 아파. 왜 하는 거야? 아플 거 알면서 하는 거잖아. 나만 해보는 게 아닐 거야. 쓱 이렇게 집어당겼는데 꼭 여기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두두두두두두 하고 떨어지는 거야. 나왔네요.
예지력이네 이건. 이거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거잖아요, 아디다스 그 3선. 2선인데? 2선 스타킹. 딱 특이점을 준 거지 다리에. 손톱이 길면은 뾰족하죠. 이렇게 하면 아프죠? 아파요. 아프다고요. 미안해 미안해. 그럴 때마다 스타킹을 이렇게 올리면 스타킹도 아파해요. 손톱 안 닿게 이렇게. 패딩 찍찍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한번 이렇게 탁 걸리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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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스타킹 하고 스타킹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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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10중 8구는 그게 뜯어졌던 거 같아. 난 양말밖에 안 입어. 학교 책상 나무 이 끝부분 아. 갈라져 있잖아. 의자. 그래! 살짝 좀 그런데? 생긴 게? 그러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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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게 그렇다는 거지. 이거는 속 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지금. 걷다 보면 아. 이렇게 슥 내려가가지고 오 이렇게 스타킹 꾸역꾸역 올리다가 그러다가 또 올이 나가요. 전 이해합니다. 스타킹이 짧거나 다리가 긴 사람들은 스타킹이 짧아. 일단 스타킹이 짧아? 길이가 안 맞는 스타킹도 있어. 저도 치마 입고 이거 입었을 때 꽉 껴요. 조금 내렸거든요? 계속 내려가요. 벗겨질까 봐 계속 올리고 있었어요. 바지가 골반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허벅지밖에 안 올라와 있어. 걸을 때 힘들지? 이런 느낌이야. 펭귄 다리가 딱 그렇네. 오 맞아 펭귄 다리가 딱 그래. 이게 뭐지? 마스크야 뭐야? 이걸 제 입으로 말해야 되나요? 이게 뭔데? 이거 저한테 해당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솔직히 진짜 짜증나거든요. 여기 안에 와이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빠져요. 자다가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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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드랑이 같은데 이렇게 툭 찔리고. 마치 그냥 바지에 있는 그 끈 있잖아요. 그게 다 빠진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 그냥 항상 찔려요. 솔직히 말해도 돼? 응. 잘 모르겠어. 어? 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 뭐지? 얘는 남자애들 이거 봐도 모를 것 같아요. 아니 저게 패션이 뭐지?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진짜 모를 것 같아. 여자애들 무대에서 이게 풀려요. 왜 풀리는지 난 잘 모르겠어. 걸으면서 움직이고 하다 보면 이렇게 풀릴 수 있겠죠. 맞아 있겠죠. 이렇게 풀려. 네. 이것도 또 남자랑 있을 때 굉장히 그렇거든요.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여자라면 괜찮아요. 풀렸을 때 뭐 해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남자? 남자랑 같이 있어? 길 걸어가고 있는데 풀렸어. 이러고 이러고? 이게 움직이니까. 보통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는 건데 남자니까 넌 다른 여자애들 거 채워줄 수 있어? 이해가 안 된 것도 있고 된 것도 있는데 고통스러운 건 알 것 같아요. 알고 있던 것도 좀 있었는데 모르는 건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여자들이 다 겪고 산다는 거를 다들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합쳐져서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내는지. 그러니까 여자한테 잘해주세요. 매우 짜증나요. 우리 누나한테 잘해줄게. 왠지 여자의 마음을 알 것 같다. 이 영상 보면서 배웠다면 좋은 컨텐츠입니다 이거는. 그치. 맞죠? 뭐 남자들도 뭐 그러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려요.